미국 하버드 대학 캐서린 듀락 교수는 학술지 네이처를 통해 부성애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교미 경험이 있는 수컷과 암컷쥐는 자식을 돌보는 습성을 보입니다. 이는 부모 쥐 뇌 속 시상하부에 있는 특정 신경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인데, 이러한 신경세포 유전자의 활성화는 아빠 쥐가 새끼를 공격하지 않고 정성껏 새끼를 돌보는 부성애를 유발시킵니다. 아빠가 된 수컷 쥐는 새끼를 양육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체 변화까지 일으킨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컷 쥐는 새끼들을 공격하거나 물어 죽이는 습성이 있다. 그러나 짝짓기를 하고 아빠가 된 수컷 쥐는 새끼들이 태어나자 둥지를 짓고 먹이를 찾아오는 행동을 보였다. 연구팀은 새끼의 냄새가 수컷 쥐 뇌 속에 특정 신경세포를 활성화시켜 새끼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아빠 모드로 돌변케 함을 발견했다. 새끼의 탄생이 마치 스위치를 켜듯 잠재된 아비의 부성애를 작동시켰다는 의미로 연구팀은 신경세포의 이름을 부성애 스위치라고 명명했다. 부성애가 아비의 세포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연구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도 진행되었다. 연구팀은 매일 15시간 이상 새끼 원숭이를 업고 다니는 아빠 원숭이를 주목했다. 명주 원숭이 아비들은 하루 온종일 새끼 원숭이를 돌보는데, 새끼를 낳은 원숭이와 새끼를 낳지 않은 원숭이의 뇌를 비교 연구한 결과, 새끼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아비 원숭이 뇌에서 부성애를 유발하는 신경세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아빠 명주 원숭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헌신적인 아버지입니다. 연구팀은 새끼가 없는 원숭이들보다 아빠 원숭이들의 뇌에서 사고 및 결과 예측을 담당하는 부위인 전전두엽피질에 더 많은 세포와 연결 조직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뇌 부위에서는 아빠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프로락틴, 옥시토신, 그리고 바소프레신 수용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호르몬은 매우 작은 양으로도 우리 몸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은 내가 분비하고 싶다고 해서 분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분비하기 싫다고 해서 분비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요. 우리 몸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이 호르몬에 의해서 모성애와 부성애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바소프레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평소에 남자에게 있어서는 우리 몸에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항상성에 도움을 주는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소프레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자녀가 있는 아버지에게는 다르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녀가 없는 남자에게는 한낮 이뇨작용을, 그리고 몸의 수분을 조절하는 그런 호르몬일 수밖에 없겠지만, 자녀가 있는 남자에게는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게 하고 더욱더 헌신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녀가 없는 남자에게는 적은 양만 분비되는 이 바소프레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자녀를 가지고 있는 남자에게서는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되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이 바소프레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남자를 좀 더 아버지답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